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겸 가수 정연아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전국 단일화 채널 199번 개국 19주년을 맞은 WBC 복지 TV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게 품격 있는 방송문화 향유와 가요계 입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래 경연대회. 오늘은 월간 결선을 치르는 날입니다. 네, 지난 1월 19일부터 3주 동안 장애인 부문, 다문화 가족 부문 그리고 어르신 부문 주간 본선을 치렀는데요. 각 부문별 주간 본선 우승자분들을 모시고 오늘은 월간 결선을 치릅니다. 월간 결선도 주간 본선과 마찬가지로 부문별로 우승자를 가리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에게는 최우수상을, 나머지 두 분에게는 우수상을 드리고 연말 결선에 나갈 자격을 부여합니다. 주간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쌍방울과 여러 관계사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네, 월간 결선, 연말 결선 수상자 여러분께는 상금도 드리는데요. 월간 결선 최우수상 한 분께는 50만 원의 상금을 드리고요. 우수상 두 분에게는 각각 3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연말 결선에서 1등을 하면 상금을 무려 300만 원을 드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간 본선 월간 결선은 전화 연결로 치러지지만은 연말 결선은 서울시내 체육관에서 빅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해당 참가자는 직접 방송 제작 현장에 출연해서 열띤 경연을 펼쳐야 되는데요. 수상자는 총 10분을 뽑고요. 상금과 함께 복지TV 명의로 가수 인증서가 지급이 되고요. 네. 복지TV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네, 주간 본선, 월간 결선에선 노래를 1절만 부르는데 주간 본선은 장애인 부문 2분, 네. 다문화 가족 부문 2분, 네. 그리고 어르신 부문 3분 이렇게 경연을 벌여 각 부문별로 우승자 한 분을 뽑습니다. 매주 세 분의 우승자가 나왔고 그간 3주간 본선을 치러서 오늘 월간 결선 참가자는 모두 9분이 되겠습니다. 네, 장애인 부문 3분, 다문화 가족 부문 3분, 어르신 부문 3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월간 결선을 치릅니다. 자, 그러면은 월간 결선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 결선, 결승 네. 뭐 이렇게 하면 좀 긴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막 이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제 흥분하거든요. 네, 차분한 마음으로 그러나 열심히 응원하면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부문, 다문화 가족 부문, 어르신 부문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장애인 부문 월간 결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서울 노원구에서 하시는 박지자님이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후천성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간 본선 때 알게 됐습니다만은 활동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조금 불편하고요. 괜찮습니다요. 네, 그 적응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배려가 참 크신 분입니다. 네. 네, 내일이 설날입니다. 예. 예, 오늘은 무슨 설인지 아세요? 내일이 설이니까 오늘은 까치까치 설날이에요. 예. 까칠하게 물어보시네. 네, 아니, 이게 그 노래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오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러니까 설날이 우리 설날이고 설 전날 오늘이에요. 오늘은 까치 설날인 것 같습니다. 아예. 그죠? 네, 네, 맞아요. 세 분의 따님과 그 고등학교 네. 늦둥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세뱃돈 주셔야죠. 아유, 많이 줘야죠. 많이 줘야 돼요. 예. 받지는 않으시니? 네. 이모삼촌들이 많아. 군함매거든요, 친정이. 이야. 어우, 행복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 아들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세뱃돈을 주실 때 네. 어떤 덕담을 하시면서 주시나요? 아, 건강해야죠. 최고가 건강이죠, 뭐. 네. 건강. 예, 건강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저 감기든 목소리가 나와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왜냐면 연예인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 자기 몸 관리도 네. 못하면서 무슨 그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요? 큰일 날 얘기죠. 그러니까 저부터 반성을 좀 많이 하고. 네.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진성의 네네. 보릿고개 준비하셨습니다. 1절만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습니다. 아, 참 명절날은 좀 이제 이렇게 옛날에 고생스러웠던 얘기고 지나온 과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회상을 많이 하더라 하시죠. 네. 예. 근데 오늘 지금 첫 번째 노래 부르신 출연자분께서는 여유가 아주 많으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가사를 충분히 끌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네. 쉴 때 쉬고 네. 그리고 딱 다음 넘어갈 때 이게 굉장히 짧거든요. 반주가 짧게 지나가는데 헐걸 다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이제 불러주셔서 첫 번째 출연자분들이 나오시면 사람들이 이제 안심을 해요. 네. 아, 그냥 막 아슬아슬하고 막 그 긴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드렸다는 거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금숙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금숙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척추장애 5급이신데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장모 네. 괜찮아요. 네. 이게 저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건강하게 박력 있게 네.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가수 네.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요? 네, 이미자 씨 닮았다고요. 옛날에도 좀 많이 다녔는데 기독교 네. 방송국에서 네네. 저 우리 이모가 세를 사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 지인 아저씨가 방송국에 좀 와봐라. 네. 그래갖고 이제 방송국에 갔어요. 예. 방송국에 갔는데 이 저 김세레나를 보고 이미자는 저쪽에 있다 그러는데 내가 이쁜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야, 내가 볼 땐 이미자 선생님을 닮으신 게 아니고 네. 이미자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나셨어. 네. 왜냐면 이미자 선생님은 뭘 여쭤보면 딱 그거만 대답하시거든. 네. 근데 이분은 한번 우리가 뭘 물어보니까 그냥 궁금한 걸 일사천리로 쫙. 야, 이거 만약에 방송이 아니었으면 아마 3시간 들으셨어야 되는 거.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네. 네. 그래서 이미자 선생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네. 오늘 준비하신 곡도 이미자 씨의 선말 네. 선생님을 준비하셨나 봐요. 네. 네. 그럼 1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기 이미자 선생님 노래 하시는 것만 쭉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전해주시는 거 들은 거는 그 꽃기가 새로운 창법이에요. 네, 새로운 창법. 손마울 선생님을 저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기법으로 네. 새로운 감동을 또 받았어요. 네. 네. 아, 그리고 그냥 그 딱딱 끊어지면서 아슬아슬한데 착착 맞아요. 아,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잘 하셨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지체장애인단체 근무하시는 김인수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인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 선생님. 네, 제가 영등포에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 장애인단체 분들 행사하는 데 가서 사회도 여러 번 봤는데 혹시 거기서 제가 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물론이죠. 예, 그러면 오늘 아주 이렇게 구면이네요. 네. 자, 네. 고향이 전북 익산이라고 그러시는데 고향을 네. 떠나서 서울에 오신 지는 몇 년쯤 되셨어요? 한 50년 됐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시간이 걸렸구나. 네. 보통 분들은 몇 년 걸리셨냐 그러면 5년이야, 3년이야 금방 나오는데 50년은 네. 확, 근데 그래도 50년인데도 빨리 나오신 거야. 그래도 이렇게 그걸 다 계산, 왜냐면 누가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네. 그걸 미리 계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주 50년, 그럼 고향에 무척 가고 싶으시겠어요? 선생님, 네, 고향에 부쩍 가고 싶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네. 예, 목이 메여서 조금 대답이 늦게 나왔어요. 고향에 너무 가고 싶으시니까. 네. 고향 생각에. 네. 네, 그 영등포구에 사시면서 향후의 활동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 협회가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십시일반 서로들 이제 그 이 사회적인 관념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단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예. 그래서 오늘 지난 그 주간 그 결선 때 말씀하시기를 이번 설에는 고향에 안 내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셨죠. 네. 부모님은 다 세상 뜨셨고요. 네. 형제분들은 다 서울에 계시고 경기도 이제 계시니까요. 네. 네. 떠나오셔서 길이 많이 맥히고 네. 이제 그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도 조금 참고 나중에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같이 가서 일을 네. 보고 이렇게 피해 주시는 것도 여러 사람에게 그 이번에는 좀 참았다 가자 이렇게 한번 피해 주시는 것도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워낙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럼요. 네, 오늘 준비하신 곡이 손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입니다. 네네. 네, 네.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못 가시더라도 호남선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사랑이란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월간 결선 다문화 가족 부문 첫 번째 참가자 한소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상쾌한 목소리. 네, 그리고 네, 굉장히 그 이제 상대방 말을 빨리 받아주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네. 저한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에, 중국 길림시가 고향이신데 아,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은 설 명절 어떻게 보낼까요? 똑같이 저 설 전날에 가족분들이랑 친척분들이랑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음식 만들고 즐기고 TV 프로그램 그 춘절이라든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시청하시면서 만두 만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 12시 땡 하면은 만두를 삶아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아. 평화하고 모든 일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모든 일 잘 되라고 알다는 의미로 이렇게 좀 잘 보내고 있어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네. 근데 왜냐면 그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네. 근데 이쪽 끝머리에 네네. 있는 사람이 저쪽 끝머리에 있는 고향을 찾아가려면 야 이거 며칠 걸려 며칠. 한참 멀어요. 고속 도로를 뭐 막 초고속으로 가도 며칠 걸려. 야 네네네네. 힘드신데 예, 편안히 잘 보내시네 동네에서. 네. 네네네네. 그 12시에 만두를 쪄먹으시면 12시는 네네. 어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정오 12시 이게 밤 12시예요. 밤 12시. 네네네네네네. 네. 이게 저녁에 프로그램 시청하고 나서 네. 이렇게 여기처럼 이게 12시 총 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카운트다운 하고선 12시 땡 하면은 거의 네. 만두를 삶아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이게 합이 1년을 아, 지나고 이게 설날 네, 새로운 만두국을 먹는다 이 말입니까? 네. 저희 네. 땡 술 먹. 시작. 초를 맞춰서 하시는구나. 네네. 네 내일이 설날입니다. 네네네. 그럼 내일은 어떤 그 연휴? 연휴가 4일이거든요. 네네네. 네 4일 동안 어떤 특별히 그 연휴를 보여낼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항상 설날 이렇게 친정은 좀 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시댁에 가서 같이 지나고 이렇게 예, 전도 만들고 개설할 음식도 만들고 예, 여기 예, 한국식으로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아 시댁에 네. 가서 네네네. 네. 네. 네 우리 한국 그 설 명절 풍습에 맞는 음식도 네네. 하시고. 예예 예, 맞아요. 예, 아우 너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기운 받는 며느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자, 그 요리 솜씨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말씀도 잘하시니까 아마 예예. 노래도 잘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합니다. 아, 예.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모두나 빈숨으로 와 솔솔 같은 한편의 얘기들은 세상에 부리명 쌀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하지만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월간 결선 다문화 가족 부문 자 두 번째 참가자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아, 수원에 사시는 홍콩 출신 중국인 차수연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4년에 한국에 오셨다는데 한국에서 네. 설 명절 여러 번 보내셨죠? 네. 예, 그 여러 번 설을 맞이해 보시니까 우리 한국의 설 어떠세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예, 어떤 게 특히 좋아요? 그 중에서도. 예.
맛있는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아. 너무너무 좋아요. 네네. 이게 모든 게 풍요롭죠. 예. 명절 때는 예, 더더욱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네. 예, 풍요롭죠. 예. 중국에도 우리 그 한국의 설 명절처럼 춘절이라고 있죠? 네,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그래도 춘절과 우리 한국의 설 명절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네. 거의 비슷해요. 크게 차이 같은 거 없어요. 맛있는 음식 해 드시고 또 친지분들 이렇게 서로 만나시고. 네, 아, 대신에 딱 하나만 저기 네 떡을 안 먹어요. 아, 떡국을 안 먹고. 안 네. 그럼 뭘 드시죠? 주로 고기들이 많이 먹어요. 아, 그러면은 춘절에는 만두국. 저희 설 명절에 먹는 그 떡국은 안 먹고. 뭐 만두국만 만두국. 드시는 거예요? 예, 예. 만두도 잘 안 먹고 그, 네. 그 주로 고기, 소시지 같은 건데 소시지 같은 건데 그 대신에 네. 그 생긴 모양이 순대랑 비슷해요. 네. 아 일단 떡국을 안 드신다는 게 저희 네, 네, 네. 설명들과 네.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뭐 14억 인구가 넘으니까 14억 몇 천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떡국을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명. 예. 네, 자 오늘은 태연의 만약에라는 곡 네 선곡하셨습니다. 네. 네, 잘 불러주세요. 네, 잘 듣겠습니다. 애절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즐겁고 기쁜 거 이런 날, 네. 막 유쾌하고 이런 노래도 또 있지만 이렇게 또 애절한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고 한 번 이렇게 쉬었다가는 지혜도 또 필요해요. 네, 네. 다문화 가족 부문 이제 세 번째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윤정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적이 베트남이신데, 네. 자 베트남의 명절, 네.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베트남에는? 아, 저희 베트남에서 설은 제일 큰 명절이에요. 아, 제일 큰 명절이, 큰 명절이 또 우리하고 이제 네. 똑같구나. 네. 똑같은데. 네. 한국에서 네. 음력 1일부터 쉬는 네. 건데 저희 베트남에 일주일 동안 쉬는 거예요. 네. 아, 연휴를
설 연휴가 일주일씩. 네, 네, 그러니까. 네, 아주 큰 연장이라서. 그만큼 충분히 쉰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을 많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예, 네, 이제 열심히 일하겠다.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쉰다는 것이 그 쉰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건데 네. 우리는 그냥 공부해 공부해 일해 있지 일해 있지 뭐 하고 있어 빨리 빨리 먹고 가서 또 일터로 나가 있지 너무 빨리 문화가 예,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좀 여유를 갖고 네네 네. 근데 여유가 너무 많아도 안 되지 뭐. 너무 많아도 안 되지. 예. 지금 현재 그 대전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아이 셋을 둔 엄마 맞으시죠? 아, 저희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이에요? 네네. 아, 그러셨어요. 그럼 추석이나 설날, 그 명절 연휴에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아, 저희 전날, 음력 네. 1월 1일 전날. 전날. 그 흔집에 가요. 그 지금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큰 아주버님 집으로 와서 그 네. 제사상 준비하려고요. 네. 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저 이제 명절 전야. 네. 네. 우리가 좀 기대와 설렘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분히 보내야 된다. 차분히. 네.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차분히. 그래서 오늘 차분한 노래들을 네.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아, 겨울 찻집 한번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 부문으로 넘어가서 월간 결선을 시작해 봅니다. 먼저 대구에 사시는 정인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엄진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아주 경쾌하게 출발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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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고향은 경남 함양입니다. 예. 함양이신데, 예, 저희 고향. 예, 예. 예, 네.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고향에 꼭 가십니까? 고향에 아버지, 어머님 계셔가지고 세배하러 갑니다. 예. 아, 예, 세배하러 가시는구나. 예, 예. 예 아, 아버지 올해 90 너이거든요. 네. 그 가족분들이 모이면, 뭐 사방 각지에서 이렇게 오실 텐데, 몇 분이나 예, 예. 모입니까? 최고 모이면? 우리가 7남매이기 때문에 서울, 네. 뭐 부산, 대구 이렇게 전부 다 모입니다. 예, 예, 예. 야, 서울, 부산, 대구, 전국 방방곡곡 예. 산지사만 경악지 도초에 농촌에 어천에 광산에 저우야도 백령도 마르도 건재도 독산도 막 야 예. 해갖고 예, 예. 어마어마한 대가족이 오시는구나. 네. 예, 예, 예. 아. 모이면 4, 50명 모입니다. 예, 우리가 예. 손자들까지. 엄청납니다, 엄청나. 예, 예, 아유, 예, 예. 요즘에는 네. 그냥 뭐 저 부부가 하나 낳기도 어렵잖아요, 막. 이러니까는 예, 예.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복하시네. 예. 예. 그러면 예, 예. 그 동네에서 그 집이 제일 시끄럽겠어. 함성이 막 나고 사람들이 야 여기 무슨 장터가 열렸나 보더라고 막 구경꾼들이 올 정도 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동네세요? 예. 어느 마을? 어느 함양 읍에 예. 함양 읍에 삽니다. 예, 예. 아 읍에 사세요? 함양 읍에. 예예예. 예. 예. 야향향 예. 함양 읍이 무척 시끌벅적하겠어요. 가족 많으신 건 참 이런 명절 때 참.
예, 굉장히 네. 큰 즐거움을 줍니다. 네. 그 자체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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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계시니까 예, 아마 예. 그 슬하의 손자, 예. 증손자까지 막 이렇게 예, 예, 네. 예, 예. 총집합이죠. 총집합. 예. 전국 총집합. 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총은 70명, 현재 79명, 1명 집보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 보면 정말 그 한 뭐 4, 50명이 모이실 건데 뭐 이번 예. 설명절에도 또 세뱃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 손주. 세뱃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아, 얼마나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보통 이제 아버지 한 20만 원 드리고 어르신 드리고 네. 네. 10만 원 드리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손주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손주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손주들도 제비돈 줍니다. 예, 예. 네. 하면은, 예. 그러면은 손주는 예. 몇 분이나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냐 직계손 있고 직계손으로 해서 이제 증손자가 한 10명 정도 되고 예. 야, 너무 많아서 기분 못하시네. 증손자가 10명이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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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손자는 한 10명 됩니다. 예. 네. 네. 큰 행복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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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세뱃돈을 준비하시면서 돈이 예. 많이 나간다고 투정을 하시면서도 그만큼 예. 또 행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예. 자, 오늘도 예. 준비하신 노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아의 세월 도둑 듣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예,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야, 이번에는 충북 제천에서 하시는 원용진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제천에 살고 계신데 고향도 제천이세요? 아, 고향은 원래 삼척입니다. 아, 삼척. 네, 삼척인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제천 단양을 지나 영월 삼척 함백정선 이게 이제 그쪽 동네가 있는데 아 그쪽으로 이사를 오셨구나. 예예. 예예. 아 네, 그 젊은 시절에는 초등학교 네.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뭐 학과 수업을 하신 거예요? 네,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영어도 전담하고 체육도 전담하고 음악도 전담하고 네. 그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뭐 특출하게 잘하지 못하지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 네. 이제 전담 이제 뭐 과목 전담이란 게 있는데 네. 영어 전담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체육 전담도 하고 음악 전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뭐 실력이 쨍쨍하시구나. 야, 뭐든지 다 가르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스승님이야. 네. 예, 그래서 그냥 모든 제자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아, 대단하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셨으니까 네. 그 지금까지도 이렇게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학생들이 네, 제자들이 네, 있을까요? 네, 친하게 지나는 그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럼 명절 때 되면은 우리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제자들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아유, 예,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잘 가르쳤어. 훌륭한 제자들. 제가 어렸을 때 네. 우리 마을에 서울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부모님한테만 세배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마을을 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동네 네. 분들한테 다 인사를 해줘. 야, 아주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매년 저렇게 할까? 그것도 또 뭐 설날도 하고 추석날도 하고 동네 무슨 일 있으면 또 찾아오고 내려오시고 타향에 가 있어도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 사람들,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을 그렇게 모신다는 거. 야, 지극정성으로 그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어요. 네. 해서 이제 나도 자라가지고 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네.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예. 그 우리 제자들한테 내일이 설날이잖아요. 네. 네. 네, 우리 그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연락을 주고받는 제자분들한테 설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설 명절 네. 덕담 듣겠습니다. 항상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는 건강이 최고니까 네. 건강하게 이제 몸 잘 돌보고 항상 명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선생님의 또 훈시였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음도의 네, 네. 보랏빛 엽서. 네, 엽서. 들어주세요. 전국에 배달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노래가 잘하셨어요. 이게 끈끈하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노래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 저런 노래를 듣다 보면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휩싸이게 돼요. 우리가 네. 노래가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어준다.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월간 결선 오늘 이제 마지막 출연자를 모시게 되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최명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목소리로도 벌써 멀리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네, 고향은 추자도시인데 명절 때 고향에 가세요? 안 갑니다. 아이고, 안 가시면서 너무 서운한 느낌으로 안 갑니다. 네. 용기를 내십니다. 안 갑니다. 근데 추자도는 내 고향 추자도는 어떤 것이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 고향 추자도는 이
네, 근본적인 몸이 태어나는 곳 아닙니까?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대중이 좋고 인심 좋고 사회 좋은 곳인데 교육 문제 땀새 내가 제주도로 떠난 겁니다. 아, 참 네. 그립고 늘 가고 싶고 네. 네. 아까 그 이제 조금 서운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네. 그만큼 고향을 사랑하고 네, 늘 가고 싶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핸드폰 켜고 계시죠? 예. 조금 가까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핸드폰을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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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 제주도와 추자도에서 설 차례상을 이렇게 차릴 때는 혹시 뭐 특별한 해산물을 올리시는 게 따로 있을까요? 예. 이 겨울 12월 달에는 추자도에 아주 맛있는 삼치가 최고 아닙니까? 삼치에다가 삼치. 참치. 네. 네. 예. 그러면 설에는 삼치를 하면 혹시 추석에는 뭐 다른 해산물이 올라가나요? 추석에는 또 조기 같은 거, 딴 해산물이 올라가고, 이 겨울에는 삼치, 참돔이 네. 주로 올라갑니다. 아, 네, 네. 아유. 그때, 그, 이렇게, 네, 뭐라 그러죠? 그때 잡히는 해산물? 예. 이제. 계절마다. 다 계절마다 그, 네, 다른, 다 다르죠. 네, 그게. 그러니까. 아, 네. 삼치. 맛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노래 손인호의 하룻밤 풋사랑 잘 불러주세요. 예. 듣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월간 결선의 경연 무대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장애인 세 분, 다문화 가족 세 분, 그리고 어르신 세 분이 노래 경연을 벌였는데요. 심사를 하는 동안 뮤직비디오 감상해 보겠습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완도 앞바다로 나랑 같이 가볼래 슬쩍 기대도 돼 내 팔을 어깨 위에 두르고 저 구름 따라 지금 떠나볼래 어느새 기분 따라 훌쩍 떠나볼래 가자
오이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까먹기 번거로우면 뭐 찜도 괜찮아. 아니 뭐든 어때. 랍스타 장어 새우 대게 둘이서 간다면 난 어디든 좋아. 어느새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좋아.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픈 맘 알까. 진짜로 좋은 것만 주고픈 맘 알까. 소주도 한잔 할래. 안주가 끝내주잖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저희 제작진이 엄정하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 정연아 씨가 연말 결선에 나갈 오늘 월간 결선 수상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장애인 부문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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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문화 가족 부문 우승자는 축하드립니다. 한소님. 한소님. 네, 끝으로 어르신 부문 우승자는 축하드리겠습니다. 원용진님.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우승자 중에서 네, 우수상 축하합니다. 박지자님. 박지자님이시군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한 분은 한소님. 네, 그렇다면 최우수상은 원용진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최우수상 한 분, 네. 우수상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월간 결선을 통과하지 못한 여섯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네. 지난해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첫 방송을 시작한 WBC 복지 TV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오늘 두 번째 월간 결선을 치렀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첫날이 되겠습니다. 귀성 행렬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향 찾아가는 길, 설 명절을 세우고 오르는 귀경길, 안전운전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건강관리 잘해야 되듯이 네. 자동차의 건강관리 안전입니다. 안전. 네. 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전국 단일화 채널 199번 개국 19주년을 맞은 WBC 복지 TV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장애인 여러분, 다문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참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소외 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게 품격 있는 방송 문화 향유와 가요계 입문의 길을 제공하는 노래 경연 대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함께하는 희망 세상을 앞장서서 여는 복지 TV. 나도 스톱!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